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미서와 함께 운동 시작합시다. 자, 서서 하시는 분들은 허리 받치시고, 자, 편안하게 앉으신 분들은 자, 무릎에 손 얹어놓고 허리 운동부터 들어갑니다. 자, 배꼽을 앞으로 쭉 뺀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두, 반대로 합니다. 둘. 자, 다리를 편안하게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투. 자, 양쪽 엉덩이 바닥에 붙었나 확인하시고요. 양손 바닥 짚고, 발끝 운동. 자, 발을 쭉 밀어주시고, 둘. 땡겨옵니다. 다시.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발목 돌리기. 반대로 돌립니다. 다리 살짝 벌려서, 자, 공기층 만드신 상태에서 톡톡톡 칩니다. 자, 양경락 타고 쭉 내려가서, 자, 음경락 타고 쭉 옵니다. 손 틀어서 대추열 자극. 자, 다음은 다리 붙여서 발끝 바짝 당겨 오시고요. 오른발 위에 왼발 올려서, 자, 왼손으로 왼쪽 발목을 꽉 잡으신 상태. 자, 오른발을 항상 발끝 당겨 옵니다. 자, 발끝 쭉 밀고 당겨 오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자, 돌려주시고, 반대로. 자, 잡은 손 반대로 하신 상태에서 발바닥 보이게 하고, 자, 주먹 꽉쥔 상태에서, 자, 용천열 두드리기. 자, 다음은 오른손으로, 자, 펴서, 자, 중간, 새끼손가락 중간마디가 안쪽 복숭아 가장 높은데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엄지손가락은 두 번째 손가락 옆에 붙이고,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만 놓은 다음에 나머지 손은 살짝 놓습니다. 그 위에 반대쪽 엄지손가락 폭에서 삼교 혈자리 누릅니다. 자, 주의합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누르지 마시고, 그쵸? 자, 나머지 분들만 누릅니다. 하나, 숨 들여 마시고, 둘, 내쉬고. 자, 운동하실 때 항상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멈췄다가 둘, 내쉽니다. 비복근 종아리서부터 허벅지까지 쭉 만져서 긴장 풀어주시고, 해서 풀어줍니다. 자, 되셨으면 발끝 당겨 오셔서, 자, 발 뒤꿈치가 아랫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양쪽 엉덩이 바닥에 꽂게. 자,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끝 잡으시고, 자, 복수입니다. 자, 오른쪽 무릎 안 띕니다. 꼭 눌러서 그 상태에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한번 발끝 당겨서 놓으시고, 자, 발끝까지 쭉 밉니다. 자, 당겨서 좌우 흔들기. 자, 양손 손끝으로 힘들면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쭉 들어서
좌측우측으로 자, 쭉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밀고 당기고 좌우로 흔드시고 뒤로 쭉 들어올려서 엉덩이 좌우 흔들기. 자, 그대로 무릎 세워서 무릎 세우시고요. 자, 빗장 거시고 왼손은 꼬리뼈 뒤쪽에 바닥을 잡고 쭉 척추를 핍니다. 천천히 비틀기. 하나, 숨 멈췄다가 둘 내쉬고 다시 한번 하나, 둘 내쉬고. 자, 발 바꿔서 합니다. 양발 붙여서 발끝 당겨놓은 상태. 자, 왼발 위에 오른발 올려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 꽉 잡고, 자, 왼손으로 꾹 밀고 당기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자, 돌려주시고 반대로 돌려줍니다. 발목 아킬레스까지 꼭 잡고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손 바꿔서, 자, 발바닥 보이게 한 다음에, 자, 오른손 주먹 꽉 쥔 상태. 자, 넓은 쪽으로 칩니다. 자, 그만 하시고, 자, 왼손 들어서 새끼손가락 중간마디가 안쪽 복숭아 제일 높은 데 놓으시고, 자, 두 번째 손가락 옆에 엄지손가락 붙이고 나머지 손가락 띕니다. 그 반대손 엄지손가락을 포긴 다음에 천천히 삼교 누릅니다. 간장, 신장, 비장이 흐르는. 둘 내쉬고 다시 한번 하나, 숨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누르고 둘 내쉬고. 자, 비복근 종아리서부터 허벅지까지 운동을 절대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발끝 바닥 당겨서 발 뒤꿈치가 아랫배 정도에 가깝게. 자, 왼손으로 왼쪽 발 잡으시고 오른손 무릎 누른 상태에서 양쪽 엉덩이, 자, 똑같이 붙었나 확인. 자, 그걸 숙입니다.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발끝 바짝 당기고 밀고 당기고 흔드시고 뒤로 쭉 들어서 좌우 흔드시고 다시 한번 배를 쭉 밀어서 당긴 다음에 다시 하나, 뒤로 둘. 그대로 무릎 세우시고 빗장 거시고 오른손 꼬리뼈 뒤쪽에 바닥에 짚으시고 천천히 비틀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 내쉬고 다시 하나, 둘. 자, 양발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려놓습니다. 자, 자분자분 여기서 만져주시고 살살살 됐죠? 그 다음에 공기층 만들어서 톡톡톡 쳐주시고. 자, 되셨으면은, 자, 양 발끝 당겨오시고 허리 쭉 펴서 놓으시고, 자, 왼쪽으로 비틀기 들어갑니다. 왼손은 꼬리뼈 뒤쪽 바닥, 오른손으로 천천히 비틀기. 둘, 내쉬고 다시 오른쪽으로 왼손 오른쪽 무릎을 잡으시고 오른손은 꼬리뼈 뒤쪽 바닥, 둘 내쉬고 다시 왼쪽으로 하나, 양손 바닥 짚고서 천천히 비틀기. 둘 내쉬고 다시 오른쪽으로 하나, 둘 내쉽니다. 자, 몸을 왼쪽으로 살짝 비틀어서, 자, 발끝까지 쭉 밀었다 당겼다 흔들어 주시고 둘 내쉬고 다시 하나, 둘. 다시 왼쪽으로 하나, 둘. 오른쪽으로 하나, 둘. 자, 앞으로 천천히 나갑니다. 자, 발끝 당겨 오시고 아랫배부터 천천히 붙습니다. 다시 가슴 턱 붙였죠?
둘, 드시고. 자, 손끝으로 바짝 바닥을 잡으신 상태에서 고관절만 움직입니다. 좌우. 한 번 더 쭉 들어주시고 내려옵니다. 다시 한 번. 하나, 천천히 숨 들여 마시고 멈추고. 둘, 다시 좌우 쭉 들어주시고. 다음은 양 발바닥 붙여서, 붙였죠? 발바닥 딱 붙여놓으시고 무릎 누리기입니다. 천천히.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발목을 잡아서 바짝 당겨오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발목 강화 운동 들어갑니다. 다음은 손깍지 끼신 상태에서 발끝 딱 잡고 허리 쭉 펴십니다. 그대로 앞으로 숙이기. 둘, 다시 왼쪽 보면서 하나, 둘, 다시 오른쪽 보면서 하나, 둘. 자, 천천히 무릎 톡톡톡 해주십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오늘은 2분 정도 들어갑니다. 호흡. 자, 1분이다 생각하시고 한 동작, 그 다음에 두 동작 오늘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지난번에도 하시는 동작 번갈아 가면서 매일 하신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발, 그러니까 발끼리 딱 붙인 상태, 붙여서 이렇게 발 뒤꿈치만 벌려서 이렇게 앉습니다. 손은 편안하게 놓으시고 호흡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동작. 자, 첫 번째 동작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뒤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같이 붙였죠? 그 다음에 발 뒤꿈치만 딱 벌려서 앉습니다. 이 상태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동작은, 자, 발바닥 붙여서 발끝 당겨오신 상태, 그 다음에 양손으로 무릎을 살짝 누르면서 호흡 들어갈 겁니다. 두 동작 오늘 조금 호흡 길게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동작부터 들어갑니다. 1분. 자, 엄지발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발 뒤꿈치만 살짝 벌려서 편안하게 어깨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여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벌리시고 하셔도 돼요. 자, 남자분들은 좀 벌려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되셨으면 자, 붙여서 들어갑니다. 깊게 호흡하시고, 코를 향해서 단전을 바라보신다 생각하시고, 혀는 천장에 붙여서 입맥과 동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스위치를 해서 천장에 붙여주시고,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고, 감사합니다.
숨 뜨시고요. 마찬가지로 천천히 누워서 기지개 켜기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편안하게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우셨죠? 손 깍지 끼신 상태에서 발끝 쭉 밀면서 기지개 쭉쭉쭉 끼시고 다시 한번 내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향하시고 손은 위로 쭉 밀면서 쭉쭉쭉 자, 다리 넓게 벌리시고 목 뒤까지 끼시고 자, 왼쪽으로 비틀비틀 갑니다. 오른발 안 쫓아갑니다. 왼쪽으로 가슴이 바닥에 닿도록 쭉 내쉬고 다시 오른쪽으로 하나 둘자 오늘은 이제 복근 쪽으로 강화시키는 거 한 바퀴 도는 동작 오늘 들어갑니다. 자 양손 넓게 벌리시고요. 양발 붙여서 자 발을 쭉 올립니다. 저번에 하셨던 거 아시죠? 자 하나 아랫배 힘 딱 주시고 두 10개씩만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깊게 마시고 내쉬고 자 다음은 또 한 번 합니다. 자 다리 오른발만 올려서 교차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얼, 투. 편안하게 호흡 들어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음 윗배. 자, 무릎 세워서 골반 넓이만큼 벌리신 상태. 무릎 뒤 깍지 끼시고, 목을 땡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상체 마트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다음은 상체 당기면서 이번에는 비틀어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편안하게 호흡하시고, 무릎 세워서 엉덩이 톡톡톡 해서 좀 긴장 풉니다. 자, 이번엔 옆으로 누워서 옆에. 자, 상체 올리시고, 상체 올리시고 오른손 기역자 왼손 이렇게 받쳐주시고 자 양다리 몸이 일시선 됐나 확인하시고 그죠? 되셨으면 발끝 당겨오시고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에 세워서 오른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자, 누워서 상체 옆구리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엔 또 반대로 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 오른쪽 다리 자 기역자로 하시고 자 몸이 일직선 됐나 확인하시고요. 오른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기역자로 세워놓으시고 운반 자 왼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누워서 손깍지 끼신 상태에 상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엎드려서 합니다. 자 손바닥 바닥에 놓으시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하체 들어올리게 합니다.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손 뒷깍지 끼시고 상체 들어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땅바닥에 대시고 편안하게 발등도 대시고 손등도 바닥에 대시고 땀도 바닥에 대시고 편안하게 호흡 깊게 마시고 내쉬고 자 호흡이 안정되셨으면은 양손 양옆에 나란히 놓으시고 발끝 세우시고 천천히 상체 들어오면서 천정 바라보시고 둘 엉덩이 쭉 빼서 어깨 쭉 빼주십니다. 다시 한번 서서히 정면 봤다가 천정 보시고 다시 정면 봤다가 천천히 엉덩이 쭉 빼주시고 왼쪽 오른쪽 어깨 잡아 당겨주시고요. 앞으로 나가셔서 왼쪽 보시고 오른쪽 보시고 서서히 앉으시고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복근 쪽, 옆구리 쪽, 등 쪽 한 바퀴 돌았죠.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디를 내가 뭐 뱃살을 너무 빼겠다 싶어서 너무 뱃살로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만 매일 하시다 보면 내 몸이 오장육부도 좋아지고 그렇죠. 다 건강해지니까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죠? 그런 것처럼 몸살 납니다. 내 몸이.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해서 내 몸을 달래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박미소와 함께 운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쓰셨고요. 자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시길 빕니다. 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